아, 찝딱 시켜 먹고 느긋하게 나왔는데. 너네들 뭐 아침에 뭐한 7시쯤 일어났다. 뭐 7시쯤 일어났다. 7시쯤. 그중에서 5시간 정도밖에 못 잤다. 자, 선생님은 어제 2시에 자서 오후 1시에 일어났어. 밥도 잘 먹었고, 잘 쉬었어, 되게. 자, 다항식. 그래서 내가 지금 돼지가 돼가고 있나 봐, 자꾸. 아, 민쌤이, 아, 그리고 또 막간을 이용한. 야, 민쌤도 돼지거든, 아주. 그냥 돼지야, 민쌤도. 배 이만큼 나와가지고 잡으면 진짜 엄청 장난 아니야. 햄버거, 거의 진짜 그 버거킹 스테커 4야, 거의. 스테커 4 먹으라고. 한 손에 안 잡힌다고. 근데 자꾸 나보고 돼지라고 그러는 거야. 너?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고. 어? 자꾸 돼지라고 그래. 최초 돼지 눈으로. 응? 아, 진짜. 야, 그리고 민쌤, 요즘 루틴 사라져가. 나쁜 버릇 사라져라, 민쌤. 응? 어? 내가 민쌤 얘기해줬지? 민쌤 그 최강 극강의 루틴. 어? 진짜 요즘 사라져가더라고. 내가 하도 놀려갖고 내가 들어가는 밤마다 다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애들이 민쌤 약간 정신 이상자 정도로 알고 있는 것 같아. 오해가 좀 있나 봐.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래, 얘기 안 하겠다. 제발 루틴 좀 없애라. 했더니 아, 요즘 멀쩡해. 너무 멀쩡해, 요즘. 딸게 없어. 돼지인 거 말고는 민쌤도 맨날. 그리고 우리 돼지들 특징은 그거야. 야, 우리 운동해야 되지 않겠냐? 아, 맞다, 코로나 때문에. 아, 맞다, 코로나. 야, 코로나 풀리면 가자. 내가 민쌤이랑 재작년부터 같이 살았거든, 재작년? 그때 이제 점점 돼지가 돼가고 있었어, 내가 그때. 돼지가 돼가는 중? 한 지금으로부터 한 10kg 정도. 그러니까 한번 한 5kg 정도 쪘었어. 5kg 정도 쪘었을 텐데, 지금으로부터 한 10kg 정도 빠졌을 때였어. 와, 야, 살찌는 것 같은데. 야, 서방, 우리 그 헬스장 다닐래? 그랬더니, 아,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지 않아? 오케이, 야, 그럼 코로나 풀리면 가자. 하고 2년이 지났어. 2년 동안 언젠간 갈 헬스장만 보고 야무지게 먹었더니 그냥 돼지가 돼 있는 거야. 그러지 마, 너희들. 알았어? 조심해. 자, 대단한 평가 문제. 야, 대단한 평가 문제 다항식. 1번부터 6번까지 중에 질문 사람 있을까, 혹시? 이제 앞으로 1, 3번 같은 거는 문제 숙제를 안 낼게. 알겠지? 괜찮아, 넘길게, 여기. 아, 여기는 무엇보다 일단은 이것만 좀 설명해주고 정리해야 되지. 참. 잠깐만. 아, 다음 그거구나. 하하, 하하. 질문을 받자. 얘들아, 7번부터 12번까지 질문인 사람 있어? 7부터 12, 다음식. 8번, 또? 10번, 또? 5번. 근데 왜 죽어가? 8번, 얼른 하냐? 8번 보면은 px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을 q라고 하는데, 나머지는 얼마? 4x 플러스 2. 그리고 또 q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지, 지금. qx라는 애가 x 플러스 1로 나눠. 그럼 나머지가 1이래. 그럼 몫은 또 뭔지 모르니까 q2x라고 하지 뭐 얘네. 더하기 1. 근데 문제가 px를 x제곱, 아니 x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하는데, 아예 연구하래. 야, 그럼 이거 문제에서 지금 px를 x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은 뭔지 모르겠고, 나머지 지금 여기 구하는 거 맞지? 맞니? 그럼 이거 모양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얘랑 얘준거 아닌가? 얘랑 얘? 맞지? qx 자리에다가 얘 그냥 그대로 집어 넣어주면 되는 거 맞지? 그럼 이제 이렇게 되잖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플러스 1, 그 다음에 q2x 플러스 1. 근데 여기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맞죠? 더하기 4x 플러스 1. 됐지? 그래서 이제 전개해주면 되지 않나, 이제 이렇게? 전개? 전개? 맞죠? 그 앞에 곱해져 있는 이만큼이 얘랑 동치인 거고, 그 다음 얘랑 얘랑 곱하면
이런 거 있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랑 원래 뒤에 더해져 있던 누구? 4x 플러스 2까지가 2차식이니까 나머지 역할 해주고 있지. 그래서 나머지 구했어. 하연아 됐니? 어, 하연이 안 됐어. 하연아 어디가 그렇게 궁금해? 어, 하연아 어, 천천히 얘기해.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런 거. 하연아 괜찮아? 하연아 지금 이 QX가 얘인 거 알고 있어? 얘 집어넣은 거야. 집어넣은 거라고. QX 자리에다가 그 다음 전개한 거야. 근데 얘랑 얘랑 곱한 게 얘인 건 알지? 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전개해서 나머지 끝. 이게 끝이야. 끝. 없어. 여기서 궁금한 게 혹시 다행히 이거 궁금하니? Q2랑 Q3랑 왜 같아요? 혹시 이런 거 궁금해? 다현아 괜찮아. 갑자기 얘기해봐. 쟤도 궁금해서 그래. 다현이 머릿속이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 나도. 한번 얘기해봐. 어디 다현이 또 일요일에 나랑 면담 좀 해야 되겠다. 다현아 잘 적어놔 일단. 알겠어? 또 원래 또 칠판으로 보면 또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써보면 또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일단 이어서 이거 10번도 먼저 정리하고 있을게. 얘들아 10번은 fx 플러스 gx인데 얘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0이래. 그 말은 사실 여기다가 2 집어넣는 거잖아. 얘가 지금 10이라고 주고 있는 거야. 혹시 맞니? 어. 그 다음 또 같은 이유로 밑에 있는 거 fx제곱 gx제곱을 x-2로 나머지가 58이래. 그 말은 2를 집어넣은 친구 있지? f2제곱이랑 g가 왜 이래? 어? 어? 얘들아? g 고치니까 더 이상해가지고 방금 환공포증 올 뻔했어 진짜. 너무 시끄럽게 생겨가지고 너무 무서웠어 방금. 내가 58이래. 근데 문제가 fxgx는 x-2로 나눈다고. 그러니까 f2g 구하라고 하는 거야. 맞죠? 그럼 이제 얘는 그냥 생공식 하면 되지? 어. 둘이 더한 거 알고 제곱에 하나 알고 있으니까 곱한 것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얘 제곱한 거. 얘 제곱해주면은 이제 얘는 f제곱 g제곱 더하기 2fg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는 100이고 얘가 58이니까 얘가 얼마야? 뭐 42? 반 나누면 21? 뭐 이런 건가? 그치? 10번은 그냥 우리가 나머지 정리 이용해서 표현만 좀 잘해주면 되는 문제였지. 얘들아 그 오른쪽 페이지에 질문인 거 있니? 13번부터 18번까지? 아니 15번. 그 14번 같은 거는 여러분들 그냥 두립제법 하면 되는 거지. 이거 막 7 같은 거 넣으면 또 금방 나오기도 하고. 15번! 그래 15번 한번 볼까? 15번 전개를 먼저 하는 게 좋겠지? f제곱 y xy제곱 마이너스 y제곱 z. 야 근데 z라고 읽었더니 틀딱 소리 들었어. z 틀린 말이야? 어? 야, 이거 Z라고 읽는 사람. 나 Z라고 읽는다, Z. 와, 역시 젊어. 고3 했는데 Z라고 읽으면 틀딱이래. G래, G. 무조건 G라고 읽어야 된대. 무슨 소리야, 어? Z인데. 나이랑 관련이 있나? Z제곱. 난 무조건 Z라고 읽을 거야. 정확히. 남아. 이렇게. 근데 이 친구는 보면은 XYZ가 2차까지 올라가잖아. 이렇게 문자 많은데 차수 먼저 봐야 되는데 차수가 똑같이 올라가면은 야, 한 문자 마음에 드는 거 있지? X든 Y든 그 친구? 마지막 친구는 마음에 드는 걸로 내림차순 정리하면 된다고. 내림차순. 그럼 X로 하자. X가 제일 만만하니까.
X 제곱으로 묶이는 애랑 얘랑 얘지. 와이랑 이 친구. 와랑이 조심스럽네. 이 친구 맞죠? 그 다음에 이제 X로 묶이는 애들 X. X로 묶이는 애는 얘랑 얘야 얘. 그치? 그 말에 Y제곱이랑 X제곱 뺀 거 이렇게. 나머지 안 묶이는 친구 얘는 뭐 마이너스 YZ로 묶자? 그거 얼마 돼? Y 마이너스 Z 뭐하기지? 이렇게 됐죠? 지금 문제가 인수분해하라 그랬어. 인수분해하라고 맞지? 근데 딱 봐도 Y 플러스 Z로 다 묶여. 묶으면 앞에서부터 X제곱 얘 합차 방식이니까 y 마이너스 z는 묶여서 들어가는 거 맞지? 이렇게. 그다음 여기서 얼마? 마이너스 yz. 그럼 곱했을 때 이 친구, 더했을 때 이 친구니까 말 대놓고 y랑 마이너스 z지. 그냥 둘이 더한 게 얘니까 곱한 건 얘고 여기 x, x. 그럼 다 정리해주면 이제 앞에서부터 y 플러스 z. 그다음 위에 줄. 그다음 아래 줄. 그래서 문자 많이 나왔을 때 항상 차수 먼저 비교하시고 차수가 제일 낮은 애가 있으면 제일 낮은 애로 내림 차수 정리하면 되고 차수가 다 똑같이 올라가면은 그냥 아무 문자 그냥 기준으로 그냥 내림 차순 정리해서 차근차근 하면 돼. 16번. 16번? 16번은 이거 문제가 잘못되지 않았네. 그 다현아 선생님이 문제가 내가 그래 아까 내가 8번부터 알아봤다. 다현아 너 이거 봐봐. 다현아 너 이거 곱하면 뭐 되는지 알아? 몰라? X 7대 5 좋아 기적이다. 야 그러면은 얘네 999 3제곱 더하기 1 있네. 봐봐 9998 9999 맞니?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친구 9999 X라고 치환하면 X 세제곱 플러스 1이잖아. 그럼 9998은 X 빼기 1 인정? 인정 못해? 9998 X 빼기 1 괜찮아? 그래 9999는 X 더하기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지. 그럼 얘를 얘로 나누면 누구만 나와? X 플러스 1만 남는 거 아닌가? 다현아 얘랑 얘랑 곱하면 얘잖아. 맞아? 너 아까 어떻게 대답했어? 다현아 괜찮아 울지 말고 잘 봐. 얘를 나눴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야. 얘로 나누면 누가 남아? 얘가 남는 거잖아 얘가. 맞지? 그래서 X 플러스 1이 정답이잖아. X 플러스 1이 78번은 다들 괜찮니? 괜찮아? 다현아 괜찮아. 다현이 오스킨 우리 다현이 고등학교 어디 가고 싶어? 없어. 그래 그럴 수 있지. 누구 있어? 아이고 서진이는 뭐 강남구나 태정구 가겠지 뭘. 어? 집 가까운데 가야지. 얘들아 19번부터요 24번까지 질문이 잘 안 써? 21번 24번 또? 괜찮니? 괜찮아? 좋아! 얘들아 좀만 힘내라. 다 잘 간다. 얘들아 21번은 그냥 보기 좋으라고 그냥 이거 하자. 5A제곱이랑 있는데 5A 그냥 A라고 쓸게. A 알겠지? 보비는 B라고 쓰고 OC는 C라고 쓰잖아. 얘 구하는 거 얘 궁금해. 알겠죠? 문제에서 지금 주고 있는 게 뭐냐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5야. 나부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5야. 그 다음 문제가 삼각형 OAB, OBC, OCA 넓이 합이 얼마? 37인데 지금 이거거든?
OAB, 뭐 OBC, OCA 얘네 다 수직이래. 이거 수직으로 만났네. 얘네 봐. 그러면 이거 OBC, OCA 이게 합동 아니야 이거. 그럼 결국에 내가 지금 OA 길이를 A라고 하고 OB 길이를 B라고 하니까 BC, CA 맞지? 사실 문제에서 제곱에 합 물어보고 있고 세 개 더한 거 줬으니까 당연히 AB, BC, CA 얼마인지 구하려고 노력해야 되잖아. 근데 문제에서 여기 수직이라고 하니까 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B지. 윗변 높이 역할 하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 2분의 1 BC, 2분의 1 CA 됐죠? 세 개 더한 게 얼마라고 문제가? 세 개 더한 게 37이래? 그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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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게 37이니까 사실은 얘랑 더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건 EAB, EBC, ECA인 거잖아. 맞지? 그럼 양쪽 4배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EAB, EBC, ECA 4배 해주면 12에다가 그러니까 148? 됐지? 그럼 얘랑 이제 풀어주면 되죠? 뭐 하면 돼? 얘 제곱에서 얘 빼면 되잖아. 그치? 225 제곱이니까 얘가 답이겠지? 뺀 거. 됐지? 곱셈공식. 24번은 x 플러스 1 세제곱 3 x 플러스 1 제곱 3 x 플러스 1 더하기 1 이건가? 그치? 그럼 사실 얘는 그 세제곱 절개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x 플러스 1 그냥 하나로 보면은 뭐 하나 뭐 뭐로 보지? 뭐 a 같은 걸로 볼까? a? 그럼 a 세제곱 3a 제곱 3a 더하기 1이니까 사실 얘는 이거잖아. a 플러스 1 세제곱인 거잖아. 맞지? a가 내가 지금 누구를 a로 치야 되냐면 x 플러스 1을. 그러니까 얘는 뭐야? x 플러스 1 더하기 1이니까 x 플러스 2 세제곱이란 말이지. 얘를 누구로 나눠? x 마이너스 1제곱으로 나누는 거 맞지? 그치? 근데 얘를 x 마이너스 1제곱으로 나눠. 그럼 몫이 적당히 있을 거고 나머지 구하라고 했나? 여기? 맞죠? 그럼 뭐 해주면 돼? 그냥 얘 조립제법 하는 게 더 빠른가? 사실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일단 1 이거 먼저 하자. 됐지? 그럼 양쪽에다가 1 집어넣어주면은 여긴 이제 어떻게 되지? 3 세제곱이니까 27 1 넣었으니까 a 플러스 b 이렇게 되고. 맞아? 그 다음 식 하나 더 뽑아야 되는데 뭐 지난 시간에 뭐 얘기했던 것처럼 뭐 미분을 해서 사실 뽑아도 상관은 없고. 알겠어? 아니면 여기를 다 전개한 다음에 x 마이너스 1 제곱 그러니까 얘는 그거잖아. 얘를 전개했다고 쳐. 어떻게 되지? 그러면 x3제곱 3배의 얘니까 6x제곱 그 다음 3 곱하기 예제곱이니까 12x제곱 12x 맞지? 더하기 8 얘를 뭐? 1로 한번 하고 1로 한번 더 해가지고 나머지 구해주면 되는 거지. 맞아?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이 관계식을 통해서 얘 넘겨주면 되지. 27-a 해가지고 여기 더하기 27-a 이렇게 해주고. 맞아? 그 다음 뭐해? 여기를 묶어주는 건가? 다시 x 플러스 2 세제곱 x 마이너스 1 제곱 qx 그 다음 얘를 묶어. 맞지? 그럼 a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1 더하기 27 해서 얘네를 뭐로 묶어 이제? x 마이너스 1로 다 같이 묶어버리는 거지. 이렇게 다 같이 묶어버리면 여기서 x 마이너스 1 qx
더하기 A까지 이만큼 얘까지 들어간다고? 그 다음 더하기 27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지금 X 플러스 2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안에 들어있는 이 친구 있잖아, 이 친구. 이 친구가 의미하는 게 이거 아닌가? 여기서 조립제법 할 때 있잖아. 1, 6, 12, 8 조립제법을 만약에 해? 그러면은 7, 19, 19, 27 와 1, 8, 8, 27 여기까지 맞지?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은 얘에다가 그 다음 얘로 나눈 거니까 되어 있고, 그치? 그 다음 얘, 여기서부터 집중해야지. 얘랑 이 부분이랑 동치인 거잖아, 지금. 뭔 소리야? 얘를, 이 주황색 네모 있잖아, 이 친구. 이 주황색 네모를 1로 나눴어. 그러니까 얘만 보면은 얘가 x-를 그 다음 여기 x 플러스 8 더하기 27 얘 얘가 지금 여기잖아 얘. 뭔 소리야? x 마이너스를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a라고 하는데 그 a가 지금 27 나오고 있는 거지 여기서. 와 너무 설명이 좀 번잡했는데 조립제법으로 푸시는 게 제일 깔끔하기는 해. 너희들이 접근할 때 사실은 조립제법으로. 물론 미분해가지고 그냥 풀어도 되지만 미분은 여러분들 못하시니까 조립제법으로 풀어라. 인수 똑같은 거 두 개 있을 때 조립제법 하는 게 제일 좋아. 조립제법 하는 게. 27x 플러스 27? 나오면 되겠지 그럼? 27x 27. 27x... A가 27이니까 B가 0 나오면 되는구나. 맞지? A 플러스 B가 27이었잖아. 27x는 맞잖아. 27x지? 아, 그 다음 이거 한 장. 와, 다 있다, 이제. 얘들아, 다른 것보다 5번 잘했냐? 5번. 5번 하면 되지, 5번. 그, 방정식과 부등식이 5번. 5번! 진짜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 5번. 이게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 하더라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빠르게 할게. 알겠지? 여기는 쉬운데. 번호가 있어. 0부터 3까지. 그때 문제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의 마이너스 3 더하기 3 에 최대 최소 구하는 거야. 맞지? 그럼 시작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 3차함수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친구 치환해서 풀지. 맞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얘를 t라고 치환할 거야. t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이 함수가 t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3으로 바뀌는데 중요한 건 치환을 했을 때 이 t의 범위를 적어줘야 된다고. t의 범위를 치환하면 항상 그 치환 범위 구해줘야 되는데 그 치환 범위는 어떻게 구한다? 그래프를 통해서 구한다고 했어. 그래프 뭔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어떤 함수를 적어줄 때 뭐 만약에 이런 애가 있었어. 얘 우리가 좌표 평면에다가 x축, y축 해서 구하지. 근데 얘랑 얘를 비교해보면은 그냥 위치만 바꿔서 쓴 거에다가 y가 뭐로만 바뀐 거야? t로만 바뀐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뭐라고 하면 돼? t라고만 바꿔주면 돼. 지금 이 상황이
상황인 거야 지금. X축, T축 맞지? 내가 궁금한 거는 이 X 함수가 있어. 2차 함수가 얘 완전제곱식 대충 해봐도 2,1일 때 꼬치점이겠지? 그러니까 X-Z+1 이런 거니까 그치? 그럼 여기서 아래로 볼록이야. 이거 아래로 볼록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거야. 물론 이렇게 뾰족하진 않지만 알겠죠? 있을 때 내가 궁금한 게 처음에 문제에서 X 범위를 줬어. X값이 0일 때부터 3일 때까지만 보면 돼. 이 함수를 이만큼만 볼 거야. 이만큼? 이만큼만? 맞지? 이만큼 안에 들어있는 누가 궁금해? T가 궁금해. 높이가 궁금하다고. 높이 위아래 값이. 그럼 제일 높게 올라갈 때가 여기지. 제일 낮을 때가 지금 여기인 거잖아. 언제? 이만큼만 봤을 때. 함수 이만큼만 볼 거라고. 0부터 3까지만. 제일 높을 때가 여기. 언제? 0, 집어넣으면 얼마야? 0 집어넣으면 5지. 5. 헷갈릴까 봐 써줄게. 지금 이 함수가 T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야. 얘 치워놔 니 친구. 여기는 어디야? 아까 2 넣으면 1이다. 여기 2,1. 그 말은 이 T 있지 노란색 이 T 위아래 값이 최소가 언제야? 최소가 1이고 최대가 5라고. 즉 T 범위가 1부터 5까지야. 그럼 또 이 범위를 가진 상태에서 다시 T에 대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제 또 그려. 얘는 뭐냐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야. 짝대기 t축 아니야. 짝대기 두 분의 합이 2죠. 가운데가 얼마? 1. 그치? 근데 문제는 지금 t범위가 1부터 5까지니까 1부터 5까지 보면은 1일 때가 최소, 5일 때가 최대. 여기다가 1 넣은 게 최소, 5 넣은 게 최대. 됐지? 항상 어떤 애들 치환했어. 치환 치환했잖아. 그 치환한 친구 범위 구할 때 그래프 구한다고. 그래프 그리면 된다고. 그래프 치환 범위는 항상 그래프로 돼야 돼. 알았어? 물론 나중에 수학 4까지 배우신 분들은 치업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야. 치업. 치환 범위는 치업으로 구하는 거야 원래. 이러면 오늘 지금 거의 다 받았는데 일단 여러분들 선생님 얘기 잘 들어. 야, 그 클리닉 시간에 여러분들 테스트 뭐 잘 보고 계신데 그때 테스트 보기 전에 우리가 한 주 동안 너희들이 질문하고 싶었던 것들 있으면은 선생님들한테 다 질문해야 돼. 여기 계신 선생님들 수지쌤이나 지원쌤이나 나도 있어. 나 다 질문해. 다 질문하고 다 해결됐으면 그때 클리닉 테스트 보세요. 아시겠죠? 뭐 어쨌건 뭐 얼마든지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한 8시? 이때까지 있어도 상관없어. 많이 많이 공부하시고. 자, 그 다음 숙제를 줘야 되는데 아 이거 얘들아 이 만져봐. 이거 위크 3,4 나오기 전까지 있지. 3,4 나오기 전까지 한번 만져볼래? 이 절반은 답이고 절반이 문제인데 이 만져봐. 이만큼이야 이만큼. 맞지? 이거 일주일 동안 풀 건데 일주일 동안 풀 거야. 이거 한 만져봐. 잘 만져봐. 어떤가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 이게 양이 조금 있어. 조금 우리가 근데 지금 평소 하던 거에 조금씩만 더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또 적은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적은 사람들 가면 할수록 질문이 줄어들어야 맞아. 우리 지금 똑같은 거 계속하고 있는 중인 건 알지? 물론 가면 갈수록 질문이 더 많아지는 학생들도 있어. 근데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뜻이야 사실 그것도. 본인이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번엔 좀 디테일이 점점 이제 궁금해지는 거지. 디테일한 게 처음엔 커다란 개념이 궁금했다가 두 번째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더 궁금해지고 할 수 있어. 쌤이 항상 너희들 질문하는 것도 좀 눈여겨보고 있고 클리닉 하는 것도 항상 좀 보고 있는데 1학년, 우리 1학년들은 칭찬 많이 해주시더라. 수지쌤이랑 조현쌤이 2학년들은 막 누구 걱정된다 누구 걱정된다 맨날 이제 맨날 보고를 해줘. 학생 한 명 한 명 다 어디 풀었고 몇 개 틀렸고 어디 재시험 봐야 되고 이런 거 다 얘기해 주는데 1학년 애들은 크게 별 벽살이 있는 애들 없다 그랬었어. 근데
2학년이 좀 많이 심각한 애들이 좀 있었었지. 얘들아, 우리 이제 2주차야, 이제 2주차 오늘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제 진짜 열심히 풀어야 돼. 알겠어. 진짜 열심히 푸시고. 내가 방식에서는 몇 개, 그치? 얘들아. 아니? 선생님이 좀 중요하다고 짚어놓은 문제들은 있는데, 이거만 풀면 안 돼. 이거만 풀면 안 되고, 다 풀어야 돼. 알겠어? 내가 안 되겠다. 너네는 중단원 잘 들어? 중단원 다음식의 연산이 가장 먼저 보이지. 넘기면 나머지 정리가 인수분해. 또 넘기면 복수수와 2차 방정식. 또 넘기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까지 있잖아. 일단 이만큼 숙제를 줄 거거든? 줄 건데 부족하거나 너무 많은 학생들은 쌤한테 좀 얘기해줘. 알겠어? 내가 오늘 밤에 지금 짚어놓은 문제들이 있어. 다항식 연산으로 치면 뭐 13번 중요하고 또 몇 번이야 20번 중요하고 22번 4번 중요하고 막 있는데 아예 짚어주니까 자꾸 고2애들이 이거만 풀어! 이 것들이 문제 양이 일단 받쳐줘야 돼. 그 상태에서 선생님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일단 다 풀고 오케이? 너무 많다 싶은 사람들은 카톡해. 내가 그러면은 짚어줄게. 알겠어? 그건 꼭 풀어야 돼. 내가 짚어주는 문제들. 아무튼 일단 다 풀어. 알겠지? 다 풀고.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내가 늘 얘기하는 건 소통을 잘해야 돼. 소통을. 선생님 내가 풀고 있는 문제집 있는데 이거 질문 받아줄 수 있냐? 있어. 뭐 숙제가 너무 적다. 너무 쉽다. 다른 거 뭐 풀 거 추천해 달라. 다 추천해 주고 다 책임지고 도와줄 거니까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돼. 잠자코 그냥 가만히 그냥 입술을 내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아무튼 그것만 좀 잘 지켜주시고 스님이 빨리 얘기하자. 빨리 얘기하고 얘들아 아무튼 조개니까 조심히 가. 얘들아 별일 없지?